아주 뉴스 코퍼레이션과 인민일보, 홍콩문해보, 한국소비자학회가 주최하는 2017 제8회 소비자 정책 포럼이 2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 예방국 김장렬 국장, 한국소비자원 권재익 상무이사를 비롯한 정부와 학계, 업계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통혁신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입국 속도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포럼 주최자인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김광현 사장은 최근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은 유통기업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유통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